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챙의 패턴을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 다음을 진행을 해야 될지 재단 관련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미리 원단 위에 패턴을 배치를 해서 이렇게 패턴을 그렸습니다. 네, 재단 펜을 이용해서 패턴을 배치를 하고 라인을 그렸죠. 네. 여러분도 이제 이 영상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어렵지 않는데 왜 이렇게 선생님은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창고망 표시를 이렇게 했는데 이 창고망 표시는 각각 왜 이렇게 이 위치에 이 정도의 사이즈로 표시를 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패턴을 뭐 이제 저가 패턴을 각 그 아이템마다 해당 챕터에 파일을 업로드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는 동안에는 뭐 분실을 하신다거나 복사를 하시러 가기 그 번거로울 때를 대비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으시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본의 패턴을 보면 제 기억으로는 창구멍이나 뭐 이런 걸 자세하게 표시를 해두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예, 그건 깜빡 잊은 거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저한테만 의지하시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패키지에 표시된 그 창구멍에만 의지하시면서 사실 수는 없어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나중에 저처럼 디자이너, 기획자가 되셔서 본인의 사업을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강의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보다는 잡는 방법, 어디 구역에 가면 물고기가 더 많이 사는지 그런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거라서 이미 우리가 드레스 상의 패턴을 재단을 할 때 소매를 굳이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을 하는 거를 우리가 배웠죠. 그 이유도. 보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넷이요. 인형 머리에 이렇게 딱 씌워주면서 예쁜 곡선 라인. 여기도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인형 두상을 갖다가 채워주려면 곡선과 휘어짐이 자연스러워야 되고 꺾임이 없어야 돼요. 예, 이런 챙 특히. 그래서 그렇게 꺾임이 없고 부드럽게 휘어지고 자연스러운 실루엣이 아주 부드럽게 연출이 되려면 우리는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을 해야 된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모자도 마찬가지로 챙과 브림과 딥 패턴을 그런 식으로 재단을 하시는 거고 이제 파란색 펜으로 표시된 이 창구멍 표시를 보시면 이 뒷패턴은요, 이 뒷패턴의 요 라인, 이 윗부분 라인은 바로 모자의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브림의 밑에 라인이랑 연결이 됐죠. 이 라인과 이 라인이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챙의 이 연결 부분과 브림의 윗부분이 연결이 되겠죠. 예. 자, 연결이 되는데, 창구멍은 제가 어떤 순서로 갈 거냐면 모든 패턴을 싹 연결해서 안감과 겉감을 한꺼번에 가장자리를 연결해서 뒤집는 방법도 있어요. 네, 심지를 겉감에 붙여서 네, 일반 사람들의 보넷은 그렇게 합니다. 네, 인형도 물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저는 퀼트 방식으로 각 패턴을 각각 뒤집어서 패턴마다 공그르기로 연결을 하는 방법을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시접 부분이 굉장히 견고하게 딱 모양이 잡히기 때문에 이 연결 부분이 있잖아요. 각 패턴의 연결 부분. 이 부분에 힘을 딱 받아요. 이거 겉감 따로 안감 따로 연결해서 겉감 안감 한꺼번에 붙이는 것보다 이 시접 연결 패턴 연결 부분이 그 안감과 겉감 공그르기로 딱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모양 자체가 굉장히 힘을 받아서 여기가 마치 뭔가 심지를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닛에 각을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죠, 저는. 예. 그건 뭐가 정답이 아니에요.
본인의 취향이죠. 나는 그냥 겉감에 안쪽에 두꺼운 심집 다리미로 붙여서 겉감끼리 그냥 먼저 연결하고 안감 연결해서 가장자리를 다 한꺼번에 저기 그린 다음에 적당한 창구멍에서 뒤집어서 끈 달아서 쓸래요. 아, 물론 좋은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또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원단 이미 반 접어서 반 접었습니다. 동봉한 원단을 제가 반 접어서 각 패턴을 보넷 1과 보넷 2를 두 세트를 바이어스 재단으로 그렸고 창구멍을 각각 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각 패턴마다 다 꿰매서 뒤집을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그 창구멍의 특징은 직선에 가까워 보이는 위치를 선택을 했어요. 이런데 곡선 같은 데다가 창구멍을 하게 되면은 뒤집어서 그 모양을 잡아가지고 안으로 시접을 접어넣는데 좀 번거로워요. 편하게 접어넣을 수 있으라고 직선에 가까운 부분을 제가 창구멍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치수는 뒤집기에 가장 편안하면서도 필요 이상으로 넓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 이 부분은요, 왜 양쪽에 1.5cm씩, 이건 창구멍이 아니에요. 그냥 꿰매지 말라고 비워뒀는 부분이죠. 창구멍은 이 부분이고, 여기로도 물론 뒤집을 수 있지만 너무 작아요. 왜 여기에 구멍을 놨냐면 나중에 끈을 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깔끔하게 연결을 하려고. 원래 제 패키지에는 그동안에 이 끈이요, 여기서도 끈의 끝이 안 보이고 이 겉에서도 끈의 끝이 안 보이잖아요. 이 끈의 끝이 이 안감과 겉감 사이 안에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어요. 빵 사이에 햄처럼. 이 방법은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그동안 안 쓰다가 이번에 클래스 101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강의로 간지 있어 보이려고 넣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끈이 들어가는 부분 공간 남겨두시고 창구멍을 이렇게 남겨두셔서 창구멍을 제외한 나머지 이 레드라인 빨간색 선을 따라서 촘촘한 홈질을 하시는 거예요. 네, 촘촘한 홈질을 창구멍을 제외하고 하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저는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잠깐 이 화면을 멈춰두시고 드라마를 보시거나 영화를 보시거나 음악을 들으시면서 잠깐 아니면 아기가 자는 동안에 촘촘한 홈질로 박음질을 하는 동안 시간을 효율을 위해서 저는 재봉틀로 박아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손바느질하는 방법 많이 보여드렸고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리를 알려드리는데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창구멍을 제대로 표시를 하셔서 촘촘한 홈질로 박은 다음에 다음 순서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창구멍을 빼고 다 꿰매셨나요, 여러분? 저는 말씀드린 대로 재봉틀로 박아왔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재봉틀을 사용했기 때문에 시침핀을 꽂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두 겹을 한꺼번에 꿰매시면서 시침핀을 꽂고 뭐 꿰매신 분도 계셨겠지만 굳이 시침핀을 꽂지 않고 꿰매셔도 문제가 그닥 없었던 게 원체 넓은 원단이 두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작은 패턴들을 두 겹으로 이렇게 꿰매서 하다 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흐트러지지만 큰 패턴이 두 겹일 경우에는 그냥 편안하게 수놓듯이 가장자리를 꿰매셔도 굳이 시침핀을 꼽지 않고 또 가능하셨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늘, 그러니까 뭐 지난번 칼라가 달렸던 앞전에 만들었던 클래식 긴소매 롱드레스의 칼라도 그렇고 두 겹을 자르지 않고 미리 꿰맨 다음에 재단을 하기에 편해요 하는 그런 내용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도 그냥 마찬가지로 사실 이 정도 패턴도 작다고 볼 수 있다면 있는데 그냥 원체 다 두 겹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쫙 꿰매서 자르는 것이 효율이 있어서 제가 굳이 재단을 미리 하지 않고 먼저 꿰매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꿰매셨으면 사방 시접을 다 5mm를 두시고 자르세요. 네, 사방 시접을 5mm를 두시고 자르십니다. 과감하게 선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딱 자르고 뭐 모든 패턴 보넷 하나에마다 패턴이 3개잖아요. 한 세트에 모두 6개 그 조각을 이렇게 사방시접 5mm를 남기고 다 자르셔서 다음 과정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사방시접 5mm 정도, 0.5cm 정도 남기고 다 여러분들 재단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자리 시접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완만한 곡선 있잖아요. 확 꺾이는 곡선, 그런 곡선이 아니고 이렇게 완만한 경우에는 그냥 두셔도 돼요. 가위집 안 넣나요? 네, 굳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네, 가위집 저는 과용하는 거를 원치 않아요. 권하지 않습니다. 아주 뭐 넣지 않으면 안 되는 훅 꺾이는 뾰족한 부분이나 뭐 정말 그 이거는 가위집을 안 넣으면 뒤집을 때 영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저는 주로 꺾인 부분에만 가위집을 쓰고요. 이렇게 둥글고 바깥쪽으로 둥근, 바깥쪽으로 둥 안쪽으로 이렇게 요런 부분은 가위집을 넣어요. 그런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 둥글게 된 좀 바깥쪽은 오목하잖아요. 거기는 가위집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진 데는 늘 우리가 그랬듯이 접어줘요. 되게 두꺼운데 이렇게 접어서 모양을 잡아주십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접 처리 또 연달아 알려드릴게요. 네. 다음 시접 처리는 이렇게 뾰족한 곳이에요. 뾰족한. 시접을 처리를 할 때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먼저 해야 되냐면, 이 완성성 바깥에 있는 시접이 요 바깥에 지금 있는 시접이 뒤집으면 안으로 들어가요. 요건 이해하시죠? 네. 뒤집으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 때를 감안해서 이 부분도 이렇게 뾰족하게 접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서리 시접 힘 세게 해서 나중에 각 탁 살리게 하려고 직선 부분을 이렇게 접어준 거잖아요. 직선도 그런데 여기 뾰족한데 여기 만약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한번 접어볼까요? 끝부분? 접었어요. 근데 완성선이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덮였어도 가늠하죠. 이렇게 덮이는데 여기를 또 접어? 여기 좁은데 이 시접이 다 어떻게 들어가지? 못 들어가요. 그리고 뒤집어도 여기 끝부분 막 뭉쳐가지고 끄집어내기도 어렵고, 뾰족한 바늘로 아무리 해도 이 좁은 구멍에 두꺼운 시접이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모양이 예쁘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그냥 우리가 내려놓아요. 어떻게 내려놓느냐? 이 부분을 최대한 이렇게 뜯어지지 않는 선에서 뾰족하게 그냥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0.5mm에서 약 0.2mm 정도가 되도록 이렇게 점점 작아지게, 좁아지게 이렇게 잘라주시는 겁니다. 끝부분은 2mm 정도 남겨요. 너무 바짝 잘라주면 안 그래도 이게 십순가 그래요. 되게 성글게 짜여진 천연 린넨인데 이 린넨이 뜯어지게 되죠. 그래서 2mm 정도의 완충 거리를 두고 이렇게 남겨두시는 거예요. 끝부분은.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슉 슉 이렇게 뾰족하게, 아시겠죠? 이렇게 뾰족하게. 그러나 0.2mm 정도의 완충 거리는 두고.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부분을 미리 자르려다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같이 자르려고 이렇게 남겨놨어요. 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같이 잘라보시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챙 양끝 부분은 시접을 그냥 그 모양을 살려서 뾰족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이구. 슉슉슉슉슉. 그리고 이렇게 각 직선 직각 부분은 무조건 그 이렇게 접으세요. 접으셔서 이 상태에서 한번 다리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그럼 딱 자리가 잡히거든요. 네. 직각 부분 다 죄다 이렇게 접으셔서 이제 시접 처리를 한 다음에 뒤집으시는 거예요. 자,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들 가장 간단한 뒷패턴부터 먼저 한번 뒤집어 볼게요. 사실은 뒤집어 보세요. 여러분 뒤집은 다음에 다음에 연결로 들어갑니다. 이러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시접 처리와 뒤집는 부분까지 이 오지라퍼 정선생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우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우리 이제는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하시는 수강생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또 반면 정말 인형 옷 한번 만들어볼까? 나 처음 생초본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아우르는 그런 수업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네. 둥근 부분이 나오고 있죠. 저 둥근 부분에 저기 가위집 안는 거 기억하시죠? 네. 그렇게 되면 뒤집은 다음에 이 창구멍은 자연스럽게 안으로 곧 선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접어주셔서 안으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가 만약에 벌써 직선 부분들 이렇게 올이 싹 이렇게 풀렸는데 곡선 부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살리려고 하셨을 거야. 저 같은 사람도 못합니다. 그거는. 네. 라인 살리시고 직선은 그냥 편하게 안으로 접어넣으시면 돼요. 다른 그 위치와 통일 그 연장되도록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리고 요런 직선 직각 부분은 한번 접어줬기 때문에 모양이 기본으로 딱 살리면서 뒤집어졌고 여기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도 그냥 편하게 바늘로 끄집어내시면 이미 접어서 딱 자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각이 사는 거죠. 이 부분은 공그르기를 미리 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제가 시접 그 위치를 그렇게 했냐면 나중에 각 패턴별로 연결을 하다 보면은 공그르기가 그 패턴끼리 연결이 되면서 저절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굳이 여기를 공그르기로 또 이어붙이지 않으셔도 되도록 제가 창구멍의 위치를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해놓은 거거든요. 같은 연결 부위에 같은 위치에 예를 들면 이거죠. 이게 뒤집었다고 치면 여기는 이어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가 터져 있지만 이어 붙어 있는 상황과 터져 있는 쪽을 공그르게 하다 보면 같이 붙어져 있게 돼요. 나중에 연결이 되다 보면. 그래서 번거로움과 이중 업무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제가 굳이 시침핀, 아니 저기 창구멍 여기 막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 모든 패턴을 뒤집어서 완성선까지 시접이 이렇게 쑥 들어가서 이렇게 되지 않고 완성선까지 끝까지 나오도록 라인을 다 성실하게 잡아주셔서 다리미로 예쁘게 여섯 조각을 다리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저도 하겠습니다. 모두 완성해서 같이 만나요. 자, 모든 그 패턴들을 여러분들께서 쉽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뒤집으셨을 거예요. 원단 자체가 두껍고 올이 성글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뾰족한 부분 바늘로 이렇게 살살살살 달래가면서 끄집어내시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고 여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이 다려서 이렇게 배열하는 순서까지 오시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부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이제 영상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뭐 뒤집고 나서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먼저 영상을 보시고 하실 거기 때문에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곡선에는 가위집을 창구멍 양 옆으로 두 개 정도만 주셔도 됩니다. 여기는 거의 안 주셔도 돼요. 완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양 끝에 끈이 들어가는 공간 이렇게 비워놓은 공간 있잖아요. 이 부분은 깔끔하게 그냥 그 완성선대로 접어 넣어서 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양 끝으로 여기 비어져 있잖아요. 양 끝으로 이쪽도 비어져 있고
이쪽도 비어져 있습니다. 여긴 끈이 들어가는 위치. 그리고 이렇게 창구멍이 각각 있잖아요. 여기도 창구멍, 여기도 창구멍, 여기 다 창구멍. 막아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창구멍의 위치가 한쪽 연결되게 되는 패턴의 한쪽은 막혀 있기 때문에 그 공구르기로 나중에 다 연결하면 저절로 창구멍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창구멍은 이렇게 각종 창구멍이 챙에도 있고 브림에도 있고 뒷판에도 있고 그렇지만 창구멍 공구르기로 막아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 챙, 브림, 뒤 이 패턴을 공구르기로 연결하는 그 요령을 아주 약간 짧은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